보수 작업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간단한 설비 작동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시동을 켜고 클러치를 밟은 다음 PTO 버튼과 크루즈 버튼을 누릅니다. 클러치를 천천히 뺍니다. 아웃리거 컨트롤 밸브에 위치한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1, 2, 3, 4번 레버를 조작하여 슬라이더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때 차량 내 센서에서는 슬라이드의 길이에 따라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5, 6, 7, 8번 레버를 조작하여 아웃리거를 모두 지면에 밀착하여 내려줍니다. 이때 차량 내 센서에서는 빨간색 불이 꺼집니다. 수평계의 기포가 중앙에 오도록 아웃리거 레버를 조작하여 장비를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1번 레버를 위로 올리면 턴테이블은 좌회전, 아래로 내리면 턴테이블은 우회전합니다. 2번 레버를 위로 올리면 탑승함은 좌회전, 아래로 내리면 탑승함은 우회전합니다. 3번 레버를 위로 올리면 탑승함은 상승, 아래로 내리면 탑승함은 하강합니다. 4번 레버를 위로 올리면 붐은 신장, 아래로 내리면 붐은 수축합니다. 5번 레버를 위로 올리면 붐은 상승, 아래로 내리면 붐은 하강합니다. 무선 리모컨 좌측 옆에 달린 검은색 스위치를 돌려 전원을 켭니다. 차량 무선 스위치 센서에 불이 들어오며 전원 스위치 옆에 있는 녹색 버튼을 누릅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이며 작동합니다. 아웃리거가 지면에서 뜨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길이 센서가 작동하여 최대 작업 반경 근접 시 경보음이 작동하며 작업이 차단됩니다. 각도 센서가 작동하여 최대 작업 반경 근접 시 경보음이 작동하며 작업이 차단됩니다. 탑승한 무게가 400kg 초과 시 경고음이 울리며 작업이 차단됩니다. 탑승함은 720도 이상 회전이 금지됩니다. PTO 조작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끈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조종석에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에는 각종 정보들이 한눈에 나타나 안정적인 작업을 가능케 합니다. 이상으로 보수작업차의 설비작동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글로벌 리더 진우 SMC